프로젝트 2020년 12월 3일 모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1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는가? 그대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구속자 말씀의 전 세계의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동교회와 국내에 세우신 모든 지교회,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한마음 한뜻되어서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맡겨주신 직분에 생명다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우리 높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에게 함께할 수 없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들에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이 땅에서 완전히 아버지여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절교회와 국내에서 필요한 불사주신 세우신 모든 지교에 우리 대통령께 아버지 부모님의 시간을 받기를, 아버지 대통령께 가 부모님을
아버지, 세우신 주종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능력을 덧붙여 주옵시고, 아버지, 맡기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품계가 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사하게 해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한마음 한뜻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깨어 있게하여 주옵시고, 맡기신 직분 앞에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개인마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깨어 있게하여 주옵시고, 영권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어졌습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는 모든 주님을 형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기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참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종 세우셔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만이 틈틈타들어 성령의 불타움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령들, 이 시간에 세상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닫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식을 통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가 예배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밴쿠버 지역에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속사 구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아버지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맡겨주신 직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다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서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며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에스겔 41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하산마 에스겔 성전 4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성전과 지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벽을 청량하니까 두께가 6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척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6척은 한 척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니까 20대 여기까지죠. 이 길이가 약 53.2cm가 됩니다. 53.2cm. 그래서 53.2cm에다가 6척이라고 했으니까 6을 곱하면 319.2cm가 되겠습니다. 3m가 조금 넘죠. 근데 이 6척은 또 다른 말로 한 장대가 되죠. 6척은 한 장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 성전 3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방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골방. 이 골방이 있다고 했는데 성전 3면이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과 서쪽과 남쪽만 있는 거죠. 동쪽은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이 3면, 북쪽, 서쪽, 남쪽 이 3면만 골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골방이 광이 각기 몇 척이에요? 4척이죠. 광. 광은 너비를 말하는 거죠. 너비. 이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한 척이 53.2cm니까 곱하기 4를 하면 212.8cm가 되겠습니다. 2m가 조금 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골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골방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장소고 또한 식량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이며 또 뭐예요? 제사에 필요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다.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이 골방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첼라라 그랬어요. 골방은 첼라. 그런데 이 뜻이 측면이라는 뜻이 있고 옆구리라는 뜻이 있고 갈비뼈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골방이 이 성전을 감싸고 있잖아요. 3면이. 그래서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장기를 이 우리 심장을 비롯한 중요한 장기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심장이라면 성전이 심장이라면 이 갈빗대가 심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갈빗대가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을 사람의 지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갈빗대, 이 골방이 갈빗대라고 그랬죠. 사람의 지체잖아요. 갈빗대가 아주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이 척도 그때 설명을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척을 설명할 때 뭘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까 팔꿈치가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팔꿈치가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손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손이 나오고 이렇게 손과 팔꿈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의 몸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우리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죠. 우리가 지체다. 예수님을 머리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자가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이 몸의 지체와 이 지체와 관련된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청량의 기준이 뭔가? 에스겔 성전 청량의 기준이 뭔가? 이 성전을 청량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사람의 손과 팔과 관련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과 팔이 관련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할 때, 성전을 청량할 때 먼저 기준을 말씀하셨죠. 기준.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청량한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다 그랬죠. 이 손에 뭘 잡았다고요? 장대를 잡았어요. 장대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장이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손가락 끝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이르고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한 손바닥 넓이가 더했다 그랬죠. 이게 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이 한 규빗이잖아요. 한 규빗. 그리고 여기다가 손바닥이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척이 된다 그러죠. 한 척이죠. 여기까지가 한 척인데 이 장대가 아까 몇 척이라고 그랬어요? 여섯 척이라고 그랬죠. 여섯 척.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척, 6척이 바로 한 장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청량할 때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한 장대로, 이 장대로 청량하는데 이 장대가 바로 손과 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는 손하고 팔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 청량의 기준이 사람의 손과 팔이 관련이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자, 그럼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과 팔은 이라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손과 팔은 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팔을 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한다 그러죠.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일한다. 팔은 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하죠. 여보게 손 좀 빌리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 말이잖아요. 손 좀 빌리자라는 말이.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손과 팔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이 모든 일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는 게 바로 일하는 거잖아요. 막 입으로만 떠들고 난 믿는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 그건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이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들여다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퀴토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몸을 굽혀 들여다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굽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 들여다보다를 잘 살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살피는 자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행하게 됐다. 말씀을 잘 살피는 자는 그냥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실행하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아멘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상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뭐 띄엄띄엄 말씀 상고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러한 자들은 그냥 행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행하는 자들은 그 행함으로 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하기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고 행하고 이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저 여러분이 늘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데 일하는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생명수의 높이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속 경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어디 차서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헤엄할 물 완전히 키를 넘어서 헤엄할 물이 됐다 그랬죠. 이 생명수 높이가 사람의 신체하고 신체를 비유로 이렇게 신체와
신체를 하나님께서 끄집어 오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신체, 발목, 무릎, 허리. 이 신체, 우리 지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그 청량한 사람이 물을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바깥 동향 물 그 동쪽으로 해서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이르고 그다음에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4절에 그리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벌써 네 번 1,000척이 4,000척이죠. 예,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이제 완전히 헤엄할 물이 됐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람의 이 지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인간의 의지로 어때요? 건너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처음에 발목이 찼을 때는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제 건너갈 수가 있죠. 무릎은 조금 더 힘들죠. 무릎은 조금 걸어가기 힘들죠. 건너가기 힘들죠. 허리는 더 힘들죠. 허리는. 그런데 이제 허리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인간의 의지로 어때요? 건너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먼저는 이 물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물은 생명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물이 말씀을 이 생명수 강으로 비유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수록 물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을수록 또한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나의 의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생각,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자꾸 차오르는데, 말씀이 차오르는데 갈면 갈수록 더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예로 여러분, 올 여름에 유독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해가 많았잖아요. 비 피해가 많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구례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뉴스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구례에서 홍수가 났는데 이 소가 떠내려간 거예요. 소가 떠내려갔는데 그 소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무려 50km나 떨어진 그 남해 바닷가 무인도에서 이 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소가 그 무인도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소마다 그 주인의 표시가 돼,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주인이 구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례에서 거기까지 떠내려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우생 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죠. 우생 마사.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 말이 소보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이 말과 소를 동시에 이렇게 빠뜨려 놓으면
말이 수영을 더 잘하기 때문에 소보다 두 배나 더 빨리 물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소를 이렇게 급류에, 홍수 났을 때 급류에 빠뜨리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자꾸 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그런데 이 급류가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워낙 그 물살이 세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꾸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물려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자꾸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지쳐서 죽는 거예요. 말은. 그런데 이 손은 이 급류에 빠지면 이제 물에 그 몸을 맡겨버린 거예요. 몸을 맡기고 어떻게 해요? 둥둥둥 떠내려가죠. 완전히 둥둥 떠내려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물가로 육지 쪽으로 몸을 조금씩 옮긴다는 거예요. 소가 참 지혜롭죠. 물을 이렇게 몸을 맡기고 둥둥 가다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몸을 조금씩 이렇게 옮겨서 나중에 육지를 딱 이렇게 헤엄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뭘,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물이 말씀이잖아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은 물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이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말씀이 맡기고 가야 되는데 자꾸 거스르고 역류를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지대로 막 거스르니까 결국은 빠져 죽잖아요. 지쳐가지고. 그런데 이 손은 이 말씀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니까. 말씀에 몸을 맡기고 그러니까 둥둥둥 이렇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둥둥둥 가다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에 순응하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참 이거는 이 비록 말과 소의 비유지만 우리 모습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 내 생각,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고 말씀 대신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명수가 흘러 넘쳤을 때 물이 창일했잖아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 그다음 헤어말목 완전히 물이 넘쳐 키를 넘어가고 했을 때 우리 몸을 말씀 대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 은혜 받으면서도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순간 고비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내가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잘못하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수록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물이 사천척에 이르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사천척에 이르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아까 무릎부터 시작해서 1천척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천척까지 이르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에스겔 47장 5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또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게 되고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기를 순종한다는 그 말씀 안에는 말씀과 기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 받아야 된다.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된다. 늘 그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곳에서. 물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말씀 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 안에는 말씀과 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순종하는 자인가? 아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죠. 앞에 보면은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일이라는 게 레마라고 하는데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증인된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증인이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이 일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 곧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구속사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아 인정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사도들을 성전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3절에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들을 사도들 다 끌어내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이 21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새벽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새벽에 성전에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한 거기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옥문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에 먼저 한번 가본 거예요. 옥에 갔더니 그 소문대로 옥에 갔더니 그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23절에 보니까 지킨 사람들이 문에 샀으되 문을 열어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다 성령님이 다 옮기신 거죠. 성전으로. 성전을 옮겨서 성전에서 또한 가르치셨다. 이건 하나의 예로 보일 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놀라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 청량의 기준이 뭐와 관련됐다고 그랬어요? 사람 지체와 관련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뭘 예를 들었습니까? 손과 팔, 이 손과 팔과 관련됐다고 그랬죠.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손과 팔과 관련됐다는 것은 이 손과 팔은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말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높이도 우리 사람 몸과 이 신체와 우리 지체와 관련 있다고 그랬죠. 발목, 무릎, 허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수록 말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달라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먼저는.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의 발목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허리에
차츰차츰 잠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이,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가 헤엄할 물이 되어서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수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만 하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손과 발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과 함께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한 증인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은혜 찬송 16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을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윤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물들아 보주시는 주여와 저는 성부 성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삶으로 또한 일하는 자가 됨으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